다시 힘차게 하나생명 2021 더블유K리그 15라운드입니다. 인천 현대제철과 서울시청의 경기를 인천 남동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백종원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대결 1위 팀과 3위 팀의 맞대결입니다. 네, 저도 이 팀이 가져가야 되는 승점 줬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인천 현대제철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은숙 감독 대행입니다. 골키퍼 김정민, 백포의 김단비, 홍혜지, 신다명, 김혜리, 3선에는 정유진, 2선에는 최유리, 이민아, 장슬기, 임수빈, 최전방에는 최유정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시청입니다.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류지수 골키퍼, 백포의 백도혜, 이수빈, 서현숙, 장윤서, 3선에는 김우리, 2선에는 장창, 이하림, 김소희, 투톱에는 한채린과 유영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경기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이 인천 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이 서울시청입니다. 항상 플레이오프가 진출하는 팀이 같았는데요. 네. 자, 올려줬습니다. 헤더! 어허. 자, 머리에 빗 맞긴 했지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신다명 선수가 굉장히 좀 자유로운, 비교적 자유로운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짧게 내줬어요. 짧게. 자, 왼쪽 박스 안쪽에서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다시 한번 최유정의 슈팅!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저 그때 네. 이제 그 컨텐츠는 네. 아, 네. 잊을 수가 없네요. 자, 올려줬고요. 헤더 세컨볼 앞쪽으로 슈팅 그대로 가져가 봤습니다만 조금 빗맞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전체적인 신장면에서 네. 서울시청이 인천에 비해서는 빠르게 처리했어요. 올려줍니다. 네. 자, 류지수 골키퍼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굉장히 또 센스 있게 빠르게 볼 처리를 했던 인천인데 네. 연습 과정이에요. 자, 선수들이 겹쳤어요. 다시 한번 이민아 앞쪽으로 바로 빼줬어요. 연결이 됐죠. 자, 연결 그대로 슈팅! 골! 네. 자, 최유정의 반박자 빠른 슈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최유정 선수가 들어가는 부분 선수 선수가 좀 잘 끊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볼이 빠지는 네,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최유정 그렇죠. 선수의 패스가 연결이 됐고 최유정 선수 확실히 지금 득점력이 물이 올랐거든요. 그런 멋진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골에 자, 최유정 선수가 류지수 골키퍼가 앞서서 나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정확한 마무리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최유정 선수고 네. 네, 그러다 보니 김혜리가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좋아요. 올려줬어요. 얼리 크로스. 자, 서현숙이 막아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도 서현숙 선수가 앞쪽에서 좀 잘 끊어내는 모습이었는데 네. 최유리 선수의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고 선수들이 좀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올려줬어요. 뒤쪽 머리에 맞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홍혜지 선수의 클리어링이 나오면서 일단은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인천인데 왼쪽에서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헤더! 흘렀는데 네...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번에 또 골킥이 선언이 된 상황. 앞쪽으로 패스 연결. 왼쪽 김우리. 자, 수비 몸에 맞았고요. 다시 올려줍니다. 헤더! 네. 자, 김정민 골키퍼가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김소희 선수가 좀 프리한 상황에서 헤더를 보여줬는데 김정민 골키퍼 정면으로 갔고요. 뭐 일단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서울 입장에 백도의 김우리 태클하면서 뒤에서 슈팅! 어허! 자, 강력한 슈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심이 그 전에 파울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했었는데 장창 선수의 슈팅이 워낙에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드밴테이지로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창 선수의 슈팅 굉장히 임팩트가 잘 됐지만 마지막에 또 김정민 골키퍼가 또 잘 잡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네. 조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네. 들것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지금 무릎을 좀 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
김우리 선수가 팀에서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미드필더 지역에서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네. 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우리 선수인데 지금은 좀 들 것에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장면이었거든요. 여기서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홍예지 선수의 태클이 조금 깊게 아, 들어왔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무릎을 왼쪽 무릎에 통증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소희 직접 때렸습니다. 어허. 자, 강력한 슈팅. 그렇죠. 이번에도 임팩트가 제대로 되면서 강력. 하면 벗겨내고 들어갑니다. 최유리. 패스 투입했습니다만 차단됐고요. 좋아요. 다시 한번 최유리. 밀었어요. 슈팅. 네. 그래서 앞쪽으로 나가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앞쪽인데요. 다시 한번 슈팅. 막을 했습니다. 막을 했어요. 자, 선취골 이후에 서울시청이 당황하지 않고 경기를 전반전을 잘 마쳤고요. 후반전도 역시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후반전 주심의 이슬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서울시청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다시 한번 최유리에게 연결됐습니다. 그대로 흘려줬고요. 잘 내줬어요. 왼발 슈팅! 골! 다시 한번 오늘 경기 멀티골을 가져가는 최유정입니다. 그렇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두드렸던 인천이거든요. 네. 아, 이번 장면 손혜윤 선수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흘려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유정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장면 놓치지 않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왼발로 대포알 같은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받았던 최유리 선수의 패스 흘려줬고요. 아, 최유정 선수가 흘려줬고 다시 돌려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던 연결해줬고요. 자, 유영아 박은선에게 연결됐어요. 박은선 오르마 슈팅. 자, 조금 밀려 맞았습니다. 자, 그대로 서울시청에 볼이 선언됐고요. 네, 일단은 자, 지금은 핸들링이라는 선수들이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부심과 주심이 스로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고 여기서 네. 박은선 선수의 슈팅이 조금 굴절이 되면서 그대로 이제 골문 바깥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렇죠. 일단 박은선 선수의 교체 투입 이민아 뒤쪽에서 원터치 최유정 쪽을 바라봤는데요. 좋아요. 최유정 잘 빠져나왔습니다. 서현숙 최유정 좋아요. 자,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최유정 계속 가는데요. 반대편 전환 장슬기 박사주 오르막 슈팅! 자, 류지스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아, 이번에도 최유정 선수에게 연결됐던 볼 이주빈 선수가 확실하게 커트해내지 못하면서 네. 최유정 선수 앞쪽에 넓은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서현숙 선수와의 1대1까지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최유정 선수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장창에게 연결됐고요. 장창 왼발로 보고 올려줬어요. 박은선 빼줬어요. 오르막 슈팅! 반대편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 장창의 크로스 박은선이 굉장히 잘 잡아놨거든요. 자, 지금 박은선 선수에게 원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잘 잡아줬고 여기서 김소희에게 정확한 연결. 아, 김소희 선수의 슈팅이 골문을 벗어나긴 했지만 서울시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장면에서 조금 더 유효한 장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올라오는데요. 네. 자, 김정민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혹시나 이제 돌아오자마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영주 선수죠. 그렇습니다. 최유리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슈팅! 하지만 조금 약하게 맞았습니다. 측면에서 아무래도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 장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되고요. 자, 길게 올려줬어요. 골키퍼 펀칭으로 쳐냈습니다. 세컨볼 높게 차올렸고요. 헤더! 오! 자, 지금은 백헤딩이 아주 절묘한 코스로 갔습니다. 그렇죠. 김던비 선수의 화천에게 계속해서 패배를 하면서 조금 중위권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 오르막 슈팅! 오! 자, 골대에 맞았습니다. 네. 자, 지금은 강력한 슈팅. 그렇죠. 각도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멋진 슈팅을 통해서 일단 골문을 한번 노려봤던 유영아 선수인데 확실히 이런 장면에서도 개인 기량을 통해서 개인 능력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번 시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땅볼 크로스 뒤쪽으로 올랐습니다. 아하, 찍었어. 자,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민호 선수가 볼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네. 방해를 받았다라는 판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 입장에서는
아, 조금 좋은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유리 선수를 빼주고요. 박희영 선수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아, 이 장면이었죠. 네, 지금 백도혜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민아 선수가 직접 얻어낸 PK를 준비합니다. 이민아 슈팅! 와! 막아냈습니다! 자, 큰 슈퍼세이브가 나왔어요. 그렇죠. 류지수가 이 장면을 또 막아주면서 일단은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네, 추가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3대 0이 됐다면 경기가 그대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자, 김소희 선수를 빼주고요. 이혜은 선수를 투입합니다. 네, 일단 뭐 김소희 선수 오늘 이제 좀 아쉬운 찬스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잘 뛰어줬거든요. 그렇죠. 오늘 역할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는 이혜은 선수가 조금 속도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자, 이 장면이죠. 이민아의 선택은 오른쪽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류지수가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일단은 막아주는 이제 교체 아웃됐던 김우리 선수 그리고 그렇죠. 뭐 한채린 선수, 서현숙 선수 공 이번에도 자 왼발 슈팅! 와! 원더골! 손아연입니다. 아, 이런 부분이 이제 손아연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하게 된다면은 네, 아, 나올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지금 장면은 올 시즌 하이라이트 베스트 골에도 아, 그렇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왼발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박기영 선수의 패스가 이제 잘 돌아섰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겨냈고 아, 공간이 생기자마자 그대로 골문 구석을 가르는 멋진 슈팅을 만들어줬던 손아연 선수. 그렇기 때문에 아, 일단은 서울 입장에서도 네, 아, 이런 실점을 허용하게 된다면은 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치명타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잘 빠져나왔습니다. 크로스 돌려줬고요.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최유정. 자, 서두르지 않고 찍어 올려줍니다. 헤더! 골! 자, 골 폭풍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아연의 멀티골! 그렇죠. 이번에도 크로스가 그대로 흐르면서 최유정 선수가 좋은 공간을 차지를 했고요. 낮고 빠른 날카로운 크로스는 손아연의 머리에 걸리면서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천입니다. 자, 2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손아연이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4대0. 그렇죠. 이 장면에서도 좋은 공간을 잘 파고들었던 손아연이었고요. 자, 너무나도 날카로운 크로스였기 때문에 손아연 선수의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천 현대제철 자 끝까지 붙어줍니다. 바로 상황되지 네, 않았어요. 좋아요. 최유정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에 이민아 오른발 슈팅! 골! 골! 이민아가 결국에는 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5대0. 아, 이번에도 왼쪽 측면을 돌파해냈던 최유정이 이민아에게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네, 오늘 최유정 선수 두 개의 득점과 두 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주네요. 자, 최유정 선수 물론 이민아 선수의 마무리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최유정 선수의 활약은 정말 미친 활약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최유정 선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민아 선수의 마무리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자, 네, 정확한 퍼스트 터치 이후에 완벽하게 보고 찼습니다. 그렇죠. 페널티킥을 놓쳤던 장면은 분명히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좀 그런 실수가 안 나오면 되는 상황이고요. 인천 현대제철이 5대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백종화 해설 그리고 저는 캐스터 김지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